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 오늘은 또 추천주 준비했으니까요.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얘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GM의 반도체 부족에 멈췄던 공장들이 재가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공장 두고 또 재가동이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GM 공장이 두 곳이 5월 31일부터 100% 정상 조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재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재가동이 될 것이다. 다음 주 내로 재가동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멈췄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현대차도 그에 따라 가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나왔던 이슈 말고 추가적인 이슈는 없었을까? 그리고 증권사에서 바라봤던 시각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 증권사에 대한 시각도 한번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호재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일단은 아시다시피 GM에 대한, 제네럴 모터스에 대한 공장이 재가동이 될 것이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은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TSMC가 스케줄 조정에 들어갔다. 자, 지금까지 상당한 갑질을 해왔던 TSMC였는데,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함으로써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을 할 것이다. 이 TSMC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쇼티지에 대한 현상 자체가 조금은 제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폐쇄했었던 현대차에 대한 북경 공장, 베이징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중국 리오토가 인수를 할 것이다. 자, 리오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3대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뭐 스타트업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현대차에 대한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오늘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노무라 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띄웠는데, 자, 현대 기아차는 칩 쇼티지, 품귀 현상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노무라 증권에 대한 이 뭐랄까요, 현대차 매수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본다면, 일단은 외국계에 대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이닉스도 외국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전일 봤던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물론 좋은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제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인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분을 뭐랄까요, 좀 조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항상 보면 좋은 호재도 나오지만 또 악재도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주가적인 부분을 또 뺐다가 올렸다가 그런 부분을 이제 반복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는 바닥을 좀더 다질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될 가능성이 더는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컸었습니다. 그 하락에 대한 지지를 현재는 이제 밟고 다시 한번더 기술적 반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런 잔파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현대차 관련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고가 권역에서 자, 지지를 밟고, 아이고, 현재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양상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박수권 하단을 지금 현재는 밟았죠. 밟고 난 다음에 21만 원대에 대한 지지를 하고 지금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일봉을 보면 21만 원 선이 어디냐면, 자, 앞에 이루어졌던 요 갭,
우리가 이 갭은 기억하시죠? 이 갭은 메꿀 수 있다 했죠. 여기 상단에 있는 23만원짜리 21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 현대차를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자, 현대차가 앞서서 이제 3중 천정이 형성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책에서 많이 보는 패턴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치고 빠지죠. 자, 이렇게 3중 천정을 형성한 종목군들은 대시세에서 추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추락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25만원 선을, 23만원, 25만원 선을 약 8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복구를 하는 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누군가는 팔고 나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고 누군가는 많이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신규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던 물량에 대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을 반등을 추세를 이루어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누가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앞에서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현재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수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 현대차가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볼 때는 외국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바닥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추세를 넘기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전히 이제 상방은 지금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죠? 일단 23만 5천원, 23만 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을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면 25만 원선까지, 자, 이런 선까지는 좀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약세 기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워낙 강세 기조로 넘어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만 변수가 될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충분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지금 순환매 차원의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좀 붙여냈습니다. 기아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마찬가지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양 갭이 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한번 생겼고 그 다음에 갭이 한번 생겼는데, 자, 요런 양봉은 중요한 봉이죠. 그럼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73,000원이 저가 권역에 대한 지지를 밟고 지금 추세를 들어올리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반등이 좀 가능해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거래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주인이 누군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물량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기에서 많은 물량을 담았던 것은 오히려 기관이었거든요. 그럼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결국 고가였던 지금 이 자리 8만원대에서 9만원, 8만5천, 9만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매도하는 물량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됐었고 대신에 그 밑에서는 다시 한번 더 모아가는 하단에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9만원 선까지는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기아는 우리가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매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세력들 포지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 좋아하거든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현대차나 기아를 보면 이제 갭을 이용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앞에서 작은 갭이 한번 형성되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갭이 한번 형성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 봉,
이 봉에 대한 갭이 중요하죠. 그럼 가격대로 봤을 때 29만 원선 정도가 되는데, 자, 29만 원선 정도에서 밑으로는 이제 과한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 갭에 대한 부분 밑으로 더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상적인 악재, 기관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양매도가 넘었으면 주가가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항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29만 원 선을 돌파를 한다면 좀더 강한 시세가 형성되든지, 또한 가지 포인트는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강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차트에 대한 흐름만을 본다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물량은 아니었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대형주들은 우리가 추세를 길게 보는 것이 좋아요. 제가 항상 대형주 얘기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손절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짧게 짧게 끊어서 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타 치려고 대형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대형주는 길게 보면서 우리가 추세를 길게, 그리고 물리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봐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대신에 매수 포인트 잡는다면 29만 원선 돌파해서 간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우리가 비중을 좀 실으면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누굴 보러? 외국인을 봐야 되고, 기아차는 기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에이, 오늘 근데 이미 올랐어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오늘 미리 올랐죠. 자, 하지만 오늘 이런 자동차 주들에 대한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우리가 여기 상가에 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바로 LG전자와 마그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칩 쇼티지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더 이슈가 저는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한 번씩 다들 보셨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좀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왜 LG전자와 마그나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1분기 전장에 대한 생산량이 830만 대면 일단 분기 사상 최대인데요. LG전자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램프 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량이 고사양화가 진행되면서, 또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중요한 것들이 인포테인먼트 쪽입니다. 그 정도로 점점 산업이 기술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LG전자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었대요. 반도체 부족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에 대한 가동률 94%가 오히려 좀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공장이 가동 중단됐던 여러 가지 완성 접체들이 다시 한번더 가동이 되었을 때, LG전자는 마그나 같은 기업들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좀더 매출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애플카였어요. 애플카 얘기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이 쑥 들어가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입 티놀 때 됐습니다.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LG전자만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마그나라는 기업과 같이 봤을 때,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과 같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LG전자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뭐 구석지기에 뭐 듣보잡 기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국인들도 LG전자가 아, 가전 원더풀. 이 얘기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색 가전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에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애플카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파워트레인을 다임러 그룹이 뭐 애들 장난감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벤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파워트레인을 공급했어요. 파워트레인 뭐야? 동력 전달 장치예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전달할 정도로 공급할 정도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이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LG전자 마그나 합자회사 관련된 종목군들도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이쪽은 주목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걸 요번 주에 한번 얘기했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구매 인증샷과 그리고 이제 리뷰 인증샷을 함께 보내주시면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를 쏩니다. 그러니까 리뷰 두 개를 달아주신 분들께는 좀더그 쉐이크 음료를, 그리고 리뷰 한 개를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벤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저 지갑을 거덜내 주세요, 여러분. 자,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내일장 추천주는, 자, 우선 토비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LG전자 마그나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모습이 괜찮아요. 좀더 눈여겨보자.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이 빠졌던 것이 충분히 저는 상쇄할 수 있다. 전장 부품으로 그 부분을 좀더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번에 이제 고가 권역을 돌파 못하면 그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요번은 반드시 뚫어야 되는 자리고요. 자, 두 번째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8년째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로라는 우리 신비 아파트 그 지적 재산권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디즈니 TV가 나오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이런 디즈니 지식 재산권을 지금 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즈니 TV에서.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오로라도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슈들 이렇게 정리해서 매운맛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서 커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